양념 삼겹살 만들기. 오늘은 양념 삼겹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김소령님이 우리 손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기를 식당에 납품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요번에 삼겹살하고 닭고기를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와, 삼겹살 질이 얼마나 좋은지, 기름도 없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선도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데 기분까지 얼마나 좋은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는 기분까지 좋으니까 요번에 요리가 되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삘이 들어요. 자, 먼저 생강 몇 조각을 믹서기에 넣고요. 그리고 정정 한 컵을 또 넣어서 갈아줍니다. 갈아줘라, 갈아줘라, 곱게 갈아줘라. 이 믹서기가 코스코에서 샀는데요. 얼마나 잘 갈아주는지 스무디 해먹기도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자, 생강하고 정정을 간 그 즙을 삼겹살에 넣어서 잘 버무려 밑간을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둡니다. 그러면 돼지 삼겹살에 있는 누린내와 잡내 이런 걸 다 잡아줘서 참 맛있게 될 거예요. 자, 삼겹살 밑간을 하는 동안 양념을 준비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마늘을 갈아서 냉동에 넣어놨었거든요. 그거를 한 컵 정도의 분량을 넣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한 컵, 간장도 한 컵을 넣습니다. 올리고당 넣는 걸 영상을 못 찍었네요. 죄송해요. 올리고당 1분의 1컵, 그리고 참기름 1분의 1컵, 그리고 매실청 1분의 1컵 넣었어요. 가끔 제가 마켓에서 파는 양념으로도 하는데 요번에는 제가 직접 만든 양념으로 해볼 거예요. 설탕도 1분의 1컵 넣고요. 그리고 참깨 4분의 1컵, 그리고 검정깨 1분의 1 테이블스푼 넣었습니다. 후추는 1티스푼 넣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고추장. 내가 담근 고추장이에요. 마늘 고추장 그거 한 컵 넣고요. 자, 이제 모든 양념이 준비된 것 같아요. 이걸 잘 섞어줍니다. 근데 저는 마늘 얼은 걸 넣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부수어 줬어요. 자, 부숴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야, 섞는데 참기름 향이 고소해. 말도 못해요. 양념이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밑간을 잘 해뒀던, 아까 정정하고 생강을 갈아서 밑간을 해뒀었잖아요. 그거를 소쿠리에 물기를 쫙 빼서, 자, 준비된 양념을 넣고 버물버물 버무려줍니다. 우와, 엄청 맛있겠다. 자, 골고루, 양념이 안 묻은 곳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골고루 천천히 잘 버무려줘야 돼요. 이렇게 잘 버무려준 다음 꾹꾹 눌러서 양념이 스밀 수 있도록 잠깐 둡니다. 고기들아, 잘 절여져서 숙성돼서 맛있는 맛을 내줘라. 알았지? 자, 그 다음 우리 강원도 거진 출신 성옥이 언니가 제가 음식 나눠 먹는 걸 좋아한다고 봉투봉투 담아서 주니까 이렇게 도시락을 사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도시락에다가 한 10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0개씩 각자 포장을 했어요. 원하시는 분들과 나눠 먹으려고요.
일주일 전에도 이렇게 똑같이 해서 6팩을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다고 다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양념 삼겹살 드디어 완성! 여러분, 양념 삼겹살 땡기시는 분 놀러오세요. 제 아래 여기 내용에 보시면 카카오톡 아이디랑 다 있거든요. 그렇게 등록하시고 미리 연락 주시고 꼭 놀러오세요.